강의를 아예 이렇게 녹화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고 있습니다. 네. 저와 이제 빠르게 제가 초창기에 이런 강의를 하게 된 거는 2000년도 뭐 앞뒤에 뭐 ICT 활용 교육을 해가지고 강의를 했었고요. 근데 ICT 아니라 뭘 해도 주무시는 분이 계셔. 주는 게 아니라 너무 푹 자가지고 쉬는 시간에 교과교실 영어과니까 교과교실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흔들어 깨워야 되는 그런 애들이 이렇게 날이 갈수록 늘었어요. 그 이후로 도대체 얘들이 왜 이렇게 잠을 잘까?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어요. 제가 원래 사립에 있다가 동북고등학교 아시죠? 네, 사립에 있다가 공립으로 넘어올 때 하필 여중으로 간 거예요. 근데 남고 애들 가르치다가 여중 애들이 좋으니까 적절한 훈육 수단을 찾지 못하겠어요. 그전에는 남고 애들 그 교기 싸대기 숙제하는 싸대기도 때리고 그렇게 생활했는데 갑자기 병아리들을 앞에 놓으니까 뭐 어쩔 줄을 제가 몰라서 엄청 당황했어요. 그래서 94년도에 1년 내내 그 입이 부르터가지고 애들이 수업을 안 하는 거, 수업을 거부한다 그럴까? 안 한다고 할까? 그래서 엄청 고생을 하면서 제가 이제 과목이 영어과라서요. 그런 경우 저는 바로 amazon.com에 가서 검색을 해요. 그러니까 뭐 문제행동? 이런 거. 파괴적 행동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원서를 수입해서 공부를 94년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근데 원래는 이제 보통 문제행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문제행동이라고 하게 되면 평생 우리는 문제와 싸우게 돼요. 그래서 이걸 좀 중립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이렇게 낯선 행동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꿔봤습니다. 제가 천호중학교 어디 있는지 아시죠? 네. 천호중학교, 신암중학교 애들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네. 아, 질투나게 그러신다. 네. 여기 명함에도 드렸지만은 카톡 아이디 ICTSNG고요. 혹시 수업에 나는 일가를 이뤘다. 그런데 소소한 아이디어. 뭐 당장의 기술가에서 요즘 드론을 가르치고 싶어하는 선생님 계시고 3D 컴퓨터, 3D 프린터에 대해서 하고 싶으신 이게 자잘한 아이디어를 원하시면 저에게 ICTSNG로 친구 추가를 해주시면요 지금 카톡방에 카톡방이 30개가 있어요. 제가 만든 카톡방이 거기서 아이디어를 무궁무진면 다 얻으실 수 있습니다. 특수 선생님 방. 보건 선생님 방 이게 다 있으니까 하시면 좋겠고 오늘 강의하는 내용은 저 밑에 119 제가 이 페이지를 구성하면서 하필 119 페이지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119는 뭐 할 때 쓰는 게 119인가요? 불났을 때 저는 체벌을 금지시켰을 때 광동형 교육감이 친일성으로 체벌을 금지시켰을 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학교에 불이 났다. 왜? 저는 94년부터 그나마 연구를 좀 해왔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체벌 때문에 그 이외의 훈육수단을 찾아본 적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불이 나겠다. 그래서 여기 119 페이지를 구성을 했던 것이고요. 여기 가시면, 오늘 다 못다한 이야기들, 여기 보시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사들이 강원도 고성부터 저 제주도 남쪽 오슬포까지 학생들이 똑같은 문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엊그제 제주 대정중학교에 강의를 하러 갔는데 제주 대정중학교 그 바닷가에 오슬포 바로 옆에 학교인데 그 아이들도 낯선 애들. 또 강원도 고성에 통일 전망대 있는 그쪽 애들도 또 똑같은 행동 문제야. 강남의 언주중학교,
여기 뭐 509 다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매뉴얼을 좀 정리하고 이제 그걸 빨리빨리 좀 획득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116페이지에 가시면 온갖 거 여기 낯선 행동, 필독서, 이해 대응법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른 학교에서는 제가 선생님들이 어려워하시는 행동 문제 행동을 사례를 받았어요. 워낙 그래도 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되잖아. 그러자면 불과 지금 몇 분 안 되잖아요. 그 얘기를 일반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남의 다리 긁다가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는 이렇게 문제를 사전에 설문을 받았는데 대체로 이렇습니다. 선생님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거 수업 중에 잠자는 아이 어떻게 할까? 이거 잠자는 아이, 딴짓하는 거, 수업 시작만 하면 화장실 할까? 게다가 이제 수업 순간적으로 애가 욱해. 욱하는 행동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 어느 정도냐, 이렇게. 주변 정리 못하는 애, 말만 하고 꼭 끼어드는 애, 상습적으로 땡땡이 치는 애, 욕하는 애, 이렇게. 문제들이 많기도 많죠? 100가지도 넘습니다. 수업시간에 휘파람 부는 놈. 그리고 눈치 못 채게 휘파람 부는 애들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를 참고하시면 제가 교직 33년의 노하우 여기 정리해 놓았으니까 여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특별히 학생들이 고도의 위기 행동에 포커스를 좀 더 맞추려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 상품이 좀 있는데 상품이 이렇게 이런 상품 미니 빗자루 선생님만이 쓸 수 있는 미니 빗자루는 뭐에 쓰냐 이렇게 씁니다. 뭐 어떤 용도일까요? 이거 책상이 아니고 교실이에요. 천호중학교 이미라 선생님 교실입니다. 미술 어떻게 아셨어요? 교실이에요. 이거는. 그 안에 들어갔더니 이런 미니 빗자루가 다 하나씩 덜려있어. 예, 그리고 네임펜으로 이름 써서 왜 이게 있나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저희들은 이거 그냥 책상 밑에 자기가 쓸어요. 그리고 주번 아이는 앞에하고 뒤만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렇게 학급비를 제대로 쓴다. 그래서 이 상품도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등등. 낯선 행동. 대표적인 거. 전국 공통으로 대표적인 낯선 행동 7가지로 국한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 약속 규칙. 담임 선생님들이 열받으시는 게 한다고 해놓고 안 지켜. 교과 선생님께서 열받으신 게 수행평가 하는 날짜까지 해온다고 해놓고 안 지켜. 이런 애들 어떻게 할 거지? 둘째, 욕하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져. 이걸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선생님께 예의를 지키지 않는 아이. 훈계에 반발할 때. 훈계를 하면 요즘 애들이 다섯 곳이 눈을 살짝 내리깔고 미안한 표정을 주고 여러 개 있어야 되잖아. 근데 실실 웃어. 매를 벌어. 이런 현상이,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분노 조절이 안 될 때. 심하면 보육원 다니는 애들 있지요? 없어요? 아, 학생분이요? 퀴즈 드릴게요. 첫 번째. 카톡방 하나에 초대 가능한 최대 인원은 1318명인데. 왜 1318명일까요? 1318. 왜 1318? 13살부터 18살. 예. 지금 영어과 방이 1318명 방이 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방이 생겼는데 두 번째 방도 거의 차가고 영어과는 세 번째 방이 생겼어요. 국어과는
1300, 올해 1200명까지 지금 들어와 계시고, 1인당 채용률은 몇 명일까요? 나와 있죠? 10,000명 정도, 10,000명 정도. 제 카톡 친구가 몇 명 정도 될까요? 맞추시면 애들에게 얼음을 얼려서 줄 수 있는 아이스 트레이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홍 선생의 카톡 친구는 몇 명일까? 10만 명. 1번 10만 명. 돈이 아니면 36, 96. 2번 5만 명. 5만 명? 2번. 또 한 분 명. 15만 명. 5만 명이 제일 클 건데. 제 카톡 친구가 9,600명 정도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많이 카톡 친구를 두느냐, 이건 오늘 강의하면서 자연스럽게 설명드렸거든요. 페이스북은 5,000명. 제가 신암중학교 학생들하고도 패친이 좀 있어요. 초로중학교 애들하고 페이스북 친구를 맺다가 초등 아이들의 친구를 제가 또 막 친구 추가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신암중학교 이 주변 애들은 하고는 꽤 친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애가 얄미워. 무슨 말을 해놓고 통 지키질 않아. 그런 아이들 때문에 이제 사실 좀 열받고 여기가 뺀질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자꾸 화가, 어떤 아이에게 화가 이렇게 축적이 되거든요. 이게 사실 교사와 아이의 갈등에 있어서 시발점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보고와 변명에 대해서 애들에게 차이를 줍니다. 보고와 변명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보고와 변명. 사실과 사실. 객관과 주관. 객관과 주관. 자, 보고와 분명하죠. 객관과 주관. 그 사실 여부보다 실은, 예를 들어서 수행평가를 해놨는데 동생이 찢어버렸어. 아니면 동생이 물을 부어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 그 하나의 사건인데 그것이 어떻게 하면 보고가 되고 어떻게 하면 변명이 됩니다. 네. 증거를 가지고 네. 보여주면 보고가 되고 그렇죠. 네. 그는 말로만 하면 변명이 됩니다. 네. 정확하죠. 증거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요즘은 카톡이나 이렇게 휴대폰이 발달했으니까 문제가 생겼을 그 타이밍에 바로 오! 선생님 어떡해요! 우리 동생이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딱 그걸 사진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떤 느낌 들겠어요? 굉장히 측은하죠. 측은하면서 동시에 이 아이가 어떤 아이다? 참 책임감이 있고 이쁜 아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 생활지도에서 이런 거. 뭐 아침에 보면은 선생님 배 아파서 늦어요. 근데 배가 아파서 늦는데 8시 이전에 선생님한테 다음 선생님 지하철인데 배 탈이 나가지고 좀 늦을 것 같아요. 이런 거 하고 5분 전에 배 탈났다 그러는 거.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를 집요하게 애들한테 담임으로서 애들한테 보고와 변명은 불과 시간 차이임에도 상대방의 주는 인상이 너무 달라진다. 너희들이 그때 사안이 발생했을 때 선생님한테 또는 취직해서 상사에게 보고하면 너희들은 책임에서 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참 책임 있는 존재로 인식합니다. 이걸 3월부터 계속 교육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칭찬해요.
대신에 비난은 하지 않습니다. 변명인지 뻔히 알거든요. 그 비난은 하지 않되 그렇게 센스 있게 제때제때 보고한 경우가 있으면 전부 애들에게 카톡을 통해서 단톡을 통해서 혹은 밴드를 통해서 이런 모범사연 다 해가지고 보내줍니다. 생활기록부는 덤 생활기록부에 사안이 발생했을 때 즉시 담임에게 알려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센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잡는 두 가지 무기가 있는데 하나가 좀 이따 말씀드릴 선도 규칙, 징계 규정, 또 하나가 생활 기록부. 근데 제가 볼 땐 생활 기록부 칭찬이 더 강력해. 지금 아이들, 자존심 덩어리인 아이들에게 매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받아. 그리고, 신함이 상벌점에 하시나요? 아, 3점으로 해서 상을 몇 명이나 주시나요? 없어요? 3점 받으면 뭐 했어요? 벌점 상쇄하는데, 근데 그게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무늬만 상벌점들. 결국 상점은 없어. 상을 몇 점 이상 받으면 그것도 충분히 벌점으로 징계받는 숫자만큼 상점으로 상받는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전국이 거의 유명무실, 상점이 유명무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현실이어서 벌점이 0점인 아이들을 살펴봤어요. 저는 담임선생님 당장 가셔서 내일 벌점이 0점인 애들 기막힌 명품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생활기록부에 적어줘요. 예시문 여기 가보시면 예시문이 있을 겁니다. 생활기록부에 적어주고 벌점이 0점인 애들 누가 아무개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적었다 하고 또 알려줘요. 그렇게 좀 치사한가요? 네. 지금 아이들과 제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욕을 많이 하는데 욕은 그 EBS에서 욕과 관련해서는 좋은 영상들이 많이 지금 보급되었어요. 교총에서도 몇 년 전인가 그 욕하는 아이들이란 2부 시리즈 영상을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했었고요. 또 EBS에서 또 이 욕하는 양파, 칭찬 양파 실험 혹시 보셨나요? 네. 유튜브에 가서 칭찬 양파 이렇게 검색하면 실제로 실험실에서 실험했던 것이 영상이 나옵니다. 요거를 애들에게 보여주고 흙이와 같은 양파 쉰개를 두 그룹으로 나누는 실내 온도를 비롯해서 성장에 필요한 빛의 양, 습도 등의 모든 환경 조건을 똑같이 만들었다. 한 가지 다른 조건은 소리다. 한쪽은 크기 좋은 그린이와 나머지는 애들은 실은 저거보다도 더 욕을 많이 해요. 근데 자기들이 의식을 못해요. 이렇게 분간해서 저렇게 보여주면 쉽게 되고 그린은 하게 들었던 제대들은 쉰개 근처 모두